전주 신도심에 이어서 구도심 아파트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. 재건축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껑충 뛰고 있는데 외지인들까지 몰려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보도에 서승신 기자입니다. 30년 된 아파트 단지입니다. 낡고 오래됐지만 지난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가가 2억 원을 넘었습니다. 올해 초 1억 원대 초반이었던 걸 고려하면 몇 달 사이 무려 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.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. 아, 너무 올랐어요. 근데 우리가 봐도 너무 올랐는데 부동산이니까 그 기대심리로 피가 많이 붙을 것이다 약간 산 것 같아요. 최근에는 다른 지역 투기 세력까지 몰려와 값을 더 띄우고 있습니다. 80달러 다 샀어요. 뭐 80달러 쓰면 뭐 딱 그 사람 같은 거 알잖아요.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주변 노후 아파트들로 번지고 있습니다. 더 비싼 값을 받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우리 집보다 모든 게 1억 2천이 넘는데요. 근데 뭐 안 내놔요. 아, 그것도 많이 올랐죠. 이제 7, 8천 하던 것이. 문제는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.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신도심 아파트의 버금가게 대폭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. 넘쳐나는 유동성에 이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실물 경제와 따로 가는 아파트값 급등.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.